자, 1번 볼게요. 다항식의 정계식에서 일단 우리 여덟 문제 다 맞춰야 돼. 그치? 여덟 개다 맞아야 돼. 자, 다항식의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 하나 중에 일반항 쭉 펼쳐진 항들 중에 x 세제곱은 앞뒤 토탈 다섯 개를 선택하는데 x 쪽을 세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53의 2x 개수까지 포함해서 세 개, 그리고 1을 두 개. 이렇게. 그래서 80x 세제곱이다 라고 무난하게 출발을 했겠지. 그쵸? 자, 출제 포인트는 이항 정리. 이항 정리를 첫 번째 문제에 넣은 건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경우의 수 단원의 존재 이유와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하기는 출제는 해야 된다. 지금 범위가 굉장히 좁았으니까, 확률까지였으니까, 출제를 해야 된다라면은 이렇게 가볍게 출제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항 정리 쪽은 좀 복잡하고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워라는 생각을 그냥 버려도 돼요. 무조건 쉽게 나온다. 이항 정리의 정계식의 그 정의만 그냥 알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출제 의도는 조건부 확률이죠. 어느 동아리의 학생 20명을, 전체가 20명이야, 합계. 대상으로 진로 활동 A와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진로 활동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그러니까 전체 20명이 11명과 9명으로 나뉘어진 거죠. 선택을 하였고, 각각의 진로 활동을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이 있더라.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을 전체로 놓는 게 아니라 그 20명 중에서도 분모에 들어가는 사건은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잡아서 B를 선택한 9명이 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인 거지. 분모에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와 4가 더해진 9가 들어간다는 거. 그 중에서 뭐를? 1학년과 2학년이니까 1학년을 집어올려라 라고 하는 정말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한발더 나간 조건부 확률의 활용의 가장 기본 개념. 그죠? 뭐뭐 일대라는 말 앞에 놓여진 범위가 전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조건부 확률이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니까 완전한 풀 문장이 주어졌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은 이라서 풀 문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빼도 되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여사건은 앞에 1이 있을 때, 그죠? 2가 있을 때3 고정시키고 5 빼고 그 다음 세 자리. 이렇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여사건을 이용할까라고 보니까 완전 동대동이야. 여사건을 쓰든 또는 그냥 구하든 거의 비슷 똑같죠, 케이스가. 그래서 굳이 이건 그냥 어떻게 가도 상관없게끔. 뭐뭐 일대라는 저 앞쪽에서 전 사건을 풀 문장으로 줬지만 그걸 놓쳤어도 상관없어. 굉장히 난이도를 낮춰주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여기를 빨리 해결하고 수원수투의 시간을 좀더 쓰게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통과 미적 둘다 어렵지 않았지만 확통 선택자들에게 시간을 더준 거예요. 공평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수원수투를 푼게 아니야. 미적도 어렵진 않았지만 시간이 더 들어가는 계산이 꽤긴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 의도 속에는 난이도를 눈에 보이게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은 미적이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킬러는 아니고 좀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을 끌게 했어요. 계산이 좀더 확통보다 훨씬 있었어. 앞쪽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수원수투를 풀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더준 거야.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 어쨌든 여사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3,500이니까 이건 그냥 가볼까요? 앞에 5 고정시키고 3개. 4 고정시키고 3개, 그리고 3, 5보다
커야 되니까 00이 아닌 1, 2, 3, 4, 5 중에 누가 오기만 하면 무조건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개로 나눠놓고 서로 다른 1, 2, 3, 4, 5니까 5,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배열한다. 중복 순열이죠. 근데 뭐 이러면 5의 세 제곱인데 5의 세 제곱. 그런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해서 곱의 법칙으로 가도 큰 상관이 없는 문제.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5파이 2. 해서 전 사건이 5파이 4구. 그 중에서 5파이 3, 5파이 3, 5파이 2를 올려서 계산. 5의 3제곱, 5의 3제곱, 5의 2제곱. 5의 2제곱 나눠주면 25분의 11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여사건과 그냥 푸는 게 거의 동대동인 네, 그런 문제였어. 됐죠?